이제 100m 남자 일반부 결승전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의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안산시청 최창희, 서울시청 박민수, 광주광역시청 김태효, 안양시청 문혜진, 서울시청 오승우, 안산시청 이준혁, 국군체육부대 이규영, 마지막으로 서울시청의 조경환 선수까지 8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김구경 선수는 아직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네.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자, 김태효 선수가 최고 기록이 10초 17, 그리고 이준혁 선수가 최고 기록이 10초 18인데 두 선수 간의 치열한 각축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가 개인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죠. 김태효 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랭킹 2위를 마크하고 있는 김태효 선수. 자,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문혜진 선수의 모습도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승우 선수도 10초 43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청의 이준혁도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학부 최고 기록을 세웠던 이준혁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국군체육부대 이규영 선수도 10초 27이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경환 선수까지 8명의 선수들 모두 호명을 마쳤습니다. 앞선 준결승전에서도 이제 부정 출발을 직접 확인했던 선수들이기도 하고 또 대학부에서도 실격이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하는 과정에서 또 보는 저희들이 조마조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준결승전을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봤거든요. 예. 한 라운드에 3명이나 실격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담감이 있겠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남자를 나주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00m 남자 맞습니다. 자, 역시 처음부터 김태효 선수가 치고 나오죠. 김태효 상당히 빠릅니다. 김태효가 계속해서 달립니다. 네, 김태효! 김태효! 10초 29가 나왔습니다. 네. 총알탄 선아의 김태효 선수가 가장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아, 네. 약간 아쉬운 건 풍속이 네. 빗바람이 아닌 앞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대학부에서는 풍속이 기록을 도와줬는데 일반부에서는 풍속이 김태효 선수를 도와주지는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람 역시 경기의 일부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김태효 선수, 문혜진 선수 그리고 박민수 선수 순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바람이 0.3m가 부는 가운데 10초 28이면 굉장히 좋은 기록이거든요. 예. 남자 대학부처럼 뒷바람이 1.9m가 불어졌다면 아마 김태효 선수는 자신의 최고 기록인 10초 17을 충분히 경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익산 대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KTFL 시리즈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 김태효 선수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주고 있죠. 네. 자, 출발부터 김태효 선수가 워낙 좋았고요. 네. 중간 질주와 가속 질주 나무랄 데 없이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스타트에서부터 확실히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끝까지 잘 이어갔습니다. 네. 김태효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빠른 출발이거든요. 네. 자, 오늘은 빠른 출발뿐만 아니라 중간 질주와 가속 질주도 정말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